시즌별로 제가 직접 이렇게 뭐 배부터 더욱더 물어봤습니다. 우리 유튜브 팬도 지금 안에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 팬분들 얼굴 안 나오시려고 합니다. 인사만 잠시 좀 드릴게요. 팬 인사도.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팬으로서 이제 그 아까 저 조금 전에 그 커피를 이제 한잔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대표님하고 대구탕을 또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대구탕에 여러분들 꼭 식초를 넣으십시오. 맛있게 드시나 그러면 또 식초 넣겠습니다. 많이 했죠, 여러분들. 저도 먹겠습니다. 나는 고기는 많이 안 먹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막 많이 안 먹는데. 어, 그래도 드죠. 요거까지. 아니에요. 한 번 주면 또 저번 달. 그러니까 두 번 주시니까. 네. 많이 드십시오. 네. 여러분들 진짜 이 식초 여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식초 여면 그리고 이거는 지금 초장입니다. 여러분들 초장에 여기에서 구워놔놓고 이 고기를 초장에 찍어서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끝내줍니다. 그냥 먹으면은 복순하게 좀 달고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저도 초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나리 제가 낚시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웃긴 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생선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낚시 1년에 예를 들어서 10분을 나갔다 하면은 집에 올 때는 꽝입니다. 집에 올 때 제가 고기 못 잡아서 꽝이 아닙니다. 고기를 살려주다가 보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제일 중요하게 먹는 거는 뭐 태국탕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뭐 생선에다가 먹으면은 여러분들 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고등어가 우리 구운 고등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껍데기 저 살찐보다는 저는 껍데기를 또 더 좋아합니다. 구운 거 여러분들 좀 드세요. 신 파김치 좋아하십니까? 저 집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 찾아오십시오. 대구 땅장 언제든지 내가 믿게 드리겠습니다.
때부터는 난 아니고 우리 중동에 오시면은 뭐 해결답도 제가 대접을 할 것이고 해처받고 대접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 먹고 싶은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배고프냐? 공중에 오면 역시 배고프냐? 여러분들 계단말이 제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집에서 내가 해먹으면 청양고추로 썰어져가지고 계단말이를 합니다. 아주 되게 맵죠. 여러분들 밥 먹겠습니다. 밥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밥 먹고 남기는 식초를 좀 더 열어야 되겠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식초를 엄청 좋아하시니까. 식초는 네. 근데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일반 식초는 이제 좀 너무 새콤하고 먹기가 하니까 그래서 요즘 되게 상품화가 된 게 뭐 감식초 이런 거, 홍차 뭐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에 거짓말 보이지야. 조금 굉장히 맞췄습니다. 우리 또 한국 사람은 뭐 김치 아닙니까? 그치요? 김치. 딱. 여러분들 드세요.
그 유튜브 팬분들 제가 그거를 만나러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까 저기 커피숍에서 아까 뭐 오토바이 말씀하시던데 뭐 어떻게 뭐 운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조금 내가 해운대 잡아는 데까지는 내가 오토바이 안 탈 거고 요 동네 내에서만 눈이 안 뜨기 때문에 요 동네 네. 동네 내에서만 이렇게 옛날만 치러 제가 앞에 오토바이를 탔을 때는 내가 포항이고 이런 데까지 낚시 때를 쓰고 가가지고 낚시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눈이 안 좋은 관계로 여러분들 눈이 안 좋은 관계로 이제 그래는 못합니다. 그래는 못하고 집에 송정여 동네 기장들로 멀리 가지는 않았고요. 제가 눈이 안경으로 요 주변으로만 안전 저를 안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토바이 탄 제가 18살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오토바이를 18살 때부터 탔거든요. 그래서 무사고는 계속해서 이어나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타겠습니다. 저도 팬이지만 다른 팬분들도 마찬가지로 팬이시라서 아무래도 이제 걱정을 네, 앞서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기밥 하나 더 시킬까요? 아니 저 이거 추워 하나 더 추워 네. 대표님 또 또 드시고 나는 대체 나는 또 먹고 집에 가면 한 시간 정도 가면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아.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 왜? 제가 1년에 병원에 두 번을 다닙니다. 병원에 두 번을 다니는데 병원에 가도 약은 주지는 않습니다. 건강수석원에 다른 환자분들은 약을 타러 가는 게 바쁘겠죠. 근데 원장 내가 한 지금 한 3년 가까이 정도 지금 여러분들 됐습니다. 그런데 딱 퇴원할 때 약 한 번 딱 받았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한 번 딱 받았는데 지금은 원장 선생님 약을 안 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약입니다. 저는 하루 어쨌든 많이 먹어놔야 돼요. 많이 먹어서 많이 한꺼번에 많이 먹는 자체가 아니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자체가 아니고 내 몸에 맞도록 양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루 5개 6개씩 먹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일하는 습관이 2시에서 3시 이런 식으로 일합니다. 아침에 그러면 아침에 한 6시 정도 되면 첫밥 먹습니다. 첫밥 먹어요. 그 다음 주에 한 9시나 10시나 이래 되면은 가운데 또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이거 찍어서 밥을 또 못 먹게 되는 거죠. 밤에 해운대 나가게 되면 또 점심을 먹게 되죠. 그러면 해운대에서 퇴근해서 들어와서 밥을 먹다 보면 한 또 두 번은 먹어야 돼요. 집에서 다섯 개가 나오죠, 여러분들. 내가 커서 큰 게 아닙니다. 그래도 바지는 허리 28 넘으면 안 해요. 제가 바지는 못 입습니다. 그렇게 차는 그 바지는 못 입습니다, 여러분들. 희한한 몸매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지를 입어도 안에 내가 그 우리
끈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고무밴드. 예. 내가 그런 식으로 바지를 입어야 돼요. 저는. 고무밴드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여자 거리지야. 27 사이즈 같은 거는 그치야. 그런 옷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좀 부탁을 좀 합니다. 저 바지는. 그래서 허리 자체 굉장히 가늘었죠. 몸무게는 62kg 정도 나옵니다. 저도. 그런데 허리가 27. 대단하지 여러분들? 저보다 1cm 모자랐습니다. 제가 말고 제가 32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살이 빠져서 30kg. 네. 저는 우선 허리가 27이랍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좀 부럽지야. 그는 허리 사이즈가 떨리네. 남자들 가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몰라. 내는 내가 생각해서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몸무게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 몸무게가 키 비하고는 56kg, 57kg 돼야 정상이 맞습니다. 정상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62kg 나고 공부를 막 끝내줘. 여러분들 식도 안 치면 그렇게 못 먹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깨끗하게요. 여러분들 다 되었습니다. 아 배불러. 또 열에 묵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또 집에 가서 요거 묵고 요 이제 다 묵었으니까는 한 1시간 네 1시간 반 정도 흘러가면 나옵니다. 제가 집에서 또 묵고 자야 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저 약입니다. 병, 아까 전에도 내가 약에 했지만 병원에서 약 처방전을 절대 안 듭니다. 교수님이 이게 밥이고 이게 약입니다. 아, 그래. 다음에 요 롯데몰에 해전 초밥을 한번 먹으러 가야 되겠는데. 아, 거기도 초밥들이 있어요. 해전 초밥 있죠. 아, 뭐 하네. 그런데 점심시간 전으로 가야 돼, 평일 때. 점심시간 전에? 응. 점심 때 가면 너무 많지, 사람이. 사람들이 많는 것보다 더 가격 자체가. 아, 틀리네. 다 틀리네.
점심시간이 그러면 몇 시부터인가? 점심시간은 12시부터는 안될것같아 그럼 영화 발전하는구만. 적어도 11시까지는 가야 돼. 11시 한 4, 50분까지는 가야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이 필인데 그러면 일단 시간 그 날짜가 날짜를 내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날짜는 확실히 잘 모르는데 그 가격대가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송중에서 내가 요구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더 이상 약이 안 하대요. 별로 한 거 아세요? 땡땡땡땡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왜 땡땡 하는지를 모르지요 여러분들? 아, 답해 달라. 물도 두껍채입니다.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야, 내가 진짜 이게 다른 손님들 데리고 오던 손님들이 나한테 접대를 하던 내가 진짜 이 고기만은 잘 안 먹는데 잘 안 먹어요. 국물 이렇게 깨끗하게 다 배우거든요. 제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저도 이렇게 고기를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구탕 먹을 때는 초간이 여러분들 꼭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식초가 필요합니다. 식초가 하고 좀 요거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쵸? 자, 요것도 옆에 따로 구워가지고 여러분들 드시면 뭐 초장이 싫어하면 초장이 싫어하시면 하나는 수수께끼로 남겨둘게요. 이게는 참 오래 전부터 제가 송중 들어와서 사람 제가 20년이 넘습니다. 20년 넘는데 이 집에가 전통이 꽤 오래됩니다. 이 집에가 우주가 오래됐습니다. 여 바닷가 쪽에는 대구탕이다 하면 요 집 뿐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밤내 추천합니다. 그때 요 집에는 내가 왜 단골로 됐냐 하면 우리 집사람 몸이 안 좋을 때 우리 집사람 몸에 지금 요 전복죽 소지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전복죽. 네, 좋겠습니다. 네. 얼마 되가 있죠? 1인분에 15,000원 적겠어요. 1인분에 15,000원 적겠어요. 그런데 요 집에서 전복죽이 1인분에 15,000원입니다. 15,000원인데 그런데 이 집에서 내가 오기 시작한 거는 음식도 괜찮아요. 그니까 솔직히 음식도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 이 집에 또 잘 합니다. 잘 알고 이래서 우리 집사람 죽 사러 왔을 때 전복죽 사러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15,000원인데 저인데 10,000원 해주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죠 제가. 안 통해서는 몰라요. 그 오래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게 줄란지는 안 줄란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집사람 먹인다고 했을 때 전복죽을 해가며 10,000원을 받고 해주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집의 주인 아줌마는 또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잘 알고 뭐 알아서 그렇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 그렇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 집에 제가 뭐고 요 집을 보면은 저 칼치구이 있죠. 칼치찌개. 칼치찌개. 여러분들 칼치찌개도 좀 추천해 드릴게요. 칼치찌개도 괜찮습니다.
다시 쓰게 됐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영상은 그 메노판 그냥 좀 보이지요. 예, 메노판. 아, 네. 메노 이거는 필요 없고 요거만 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메뉴판 잘 보셨지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방송 녹방에서 보면 될게요. 여러분들